제가 대표적인 게 경추 변형입니다. 지금은 약간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지만은 실제는 이게 완전히 옆으로 이렇게 됐었고 앞으로 굽고 그다음에 머리도 아래로 떨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상대방을 볼수 없을 정도로 남의 발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척추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한테 이런 환자가 오면 가능하면 빨리 스케줄을 잡아서 머리를 바르게 다 잡아주고 나사받고 뼈를 이식해서 머리를 세워주는 그런 수술을 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척추외과 의사로서 말씀드린다면 성공률이 많이 잡아야 5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완벽한 치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완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수술을 맡겨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누구에게 맡겨도 그 사람한테는 큰 부담이고 나도 사실은 확실하게 치료될 그런 믿음성이 없고 그래서 물리치료 그한 3개월 받는 동안에 눈에 띄게 이 변형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결국은 물리치료로 이 모든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데 감히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냐면 그다음에 제가 한 3, 4년 전 얘기인데 물을 먹으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사례가 들렸습니다. 기침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저는 무슨 치료법이 있는지 사실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근데 무심코 재활치료실에 가는 동안에 벽보가 붙은 걸 봤어요. 연하장에 학회가 있다는 걸. 연하장에 학회가 있다면, 그 치료하는 학회 아닌가 해서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연하장애가 있는지 직접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을 들이키는데 첫째 번째 들이킬 땐 들어갔는데 두 번째 들이킬 때부터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건 확실한 연하장애다. 그래서 연하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 후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거의 완치됐습니다. 그래서 연하장애 치료에 크게 도움을 받았고, 또 수면장애. 제가 초기 한 진단받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심한 REM 수면장애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두 번이나 얼굴이 찢어져 갖고 응급실로 가서 꿰맨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 신경과에 얘기했더니 아, 그 REM 수면장애다 하면서 약을 주는데 약을 한몇주 먹으니까 잠자리에서 소리 지르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까지도 수면장애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완치되는 병이 있고 또한 가지는 제가 허니문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허니문 기간이 그렇게 긴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제가 진단받은 이후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동네에 있는 PT, 퍼스널 트레이닝 하는 곳에 가서 계속 한 시간 이상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 덕분이 아닌가. 허니문 시간이라는 거는 그 약을 먹는 동안 거의 정상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를 허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깨지면 이제 각종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허니문이 길었던 거는 내가 그동안에 충분히 근본적인 운동 치료를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할수 있었습니다.
양약은 말씀드린 대로 약마다 조금씩은 부작용이 있어요. 이거 퍼센테이지가 낮죠. 근데 이 엘도파라고 그 가장 중요한 약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우리가 넘어갈 만한 그런 부작용이 아니에요. 보통 많이 나타날 때는 80%에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은 약을 먹을 때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립니다. 천천히. 제가 약한 10ml 정도부터 시작해서 1500ml까지 늘리는데 한 8년 내지 9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천천히 올릴 수 있던 거는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무도병이라고 그래서 무도에 춤추듯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또 도리깨질증이라 해서 도리깨질이라는 게 나무대기에다가 끝에 또 나무를 줄로 연결하여 갖고 들깨들을 막 이렇게 두드려 치면 들깨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리깨질 하는 그런 모양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대경련이라고 해서 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근육경련. 그래서 결국은 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부작용이 많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도파민이. 이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게 치료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대체 도파민의 부작용이 적은 그런 경우를 찾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따로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이미 증상이 고착화돼서 더 이상 증상이 안 나타나고 지금 남아있는 증상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요양원을 가는 거고, 치료할 필요가 있고 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양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 차이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나 요양병원 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주는 가입 형태죠.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급여자들만 가게 돼 있는데 그거는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세 가지로 요양원에 꼭 보내야 될 환자들을 나눴는데, 첫째는 굉장히 정신의학 병증이 심해서, 특히 편집증이 심해져서 폭력적이고 또 정말로 다루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나빠진 케이스들입니다. 특히 편집증 환자들 중에는 자기 아내나 남편을 의심하고 그래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암만 해도 저는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니까. 두 번째는 근육의 강직이 심해져서 제가 얘기했던 프리징이나 웨어러프 이런 것들이 심해서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간호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 지내야 되고 움직이려면 많은 사람이 부축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제일 흔한 게 낙상이 있으니까 낙상이 되고 나면 되게 척추골절이 일어나거든요. 척추골절이 일어나면 척추가 깨져갖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는 약물 내지는 물리치료로 치료를 하는데 도저히 이건 아무리 강력한 진통제를 써도 낫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 집에 있으면은
고함치고 괴로워하고 가족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정신병증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치매도 그렇게 아주 심한 치매가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더 도움이 되고, 특히 정신의학적 병증의 경우 분위기를 가능하면 정신과 쪽으로 환자가 흥분 안 되고 차분히 지낼 수 있도록 예방 조처를 취하는 게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